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상당히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들을 중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거기다 줄은 것이 베니게와 여기 지도를 보시면 베니게는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거기에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시돈과 두로. 그 베니게라는데 영어는 페니시아라고 그랬어요. 베니게. 베니게와 그다음에 구브로와 구브로는 우리 사이프러스죠. 거기 지도에 보시면 섬이에요. 그 사이프러스 섬과 그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은 우리 알다시피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이 본래 수도였는데 안디옥을 또 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거기다 이제 유대인에게만이라는 말 거기다 만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 말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거기다 줄을 거세요.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주 예수를 전파한다에다 줄을 거놓으세요. 제가 줄을 거라면 꼭 그세요. 거기에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1절에 주의 손이 거기다도 줄을 거예요. 주의 손이 The hand of God.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거기다 줄을 거시고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죽게 돌아오더라 그 말도 좀 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바나바를 안디옥 거기다 줄었고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다고도 줄었고요. 모든 사람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권한다. 주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권한 거예요. 바나바가요. 또 그다음에 이제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거기다 줄을 긋고요. He was a good man. 그래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 믿음 충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주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것도 줄을 긋고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1년이다 줄을 긋고요.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거기다 줄을 긋어요. 이 두 분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1년간이요.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고 제자들이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라는 말이에요. 비로소란 말은 영어로는 first time, 처음으로 그런 소리.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다 줄을 거세요. 이렇게 그 아주 하나 하나가 줄을 긋지 않으면 안 되는 문장들로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줄 거란 소리는 제가 이제 그 줄 긋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줄을 거라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공부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어요?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누구를 전도했어요? 고넬료를 전도해가지고 고넬료 가족들이 이 복음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갔던 분들도 깜짝 놀래고 이방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러한 경험들을 보고 깜짝 놀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들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선교 보고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 교인들이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기분 별로 안 좋았죠. 왜 안 좋았어요? 이방인들도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 자기네가 경험했던 이 사건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안 좋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뭐라 그러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모두 어떻게 하자? 잠잠하게 있다가 영광 드리자. 박수 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것이 몇 절이에요? 18절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19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19절이에요. 네. 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맡아야 될 사명이 다섯 단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다섯 번째 단계를 예루살렘 교회가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가 뭐였죠? 이 사도들이 직접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베드로가 한번 나갔다 왔는데 아주 칭찬을 받지 못하고 상당한 핑잔을 받을 정도로 이 교회가 아직도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 안 됐다 그러면 아, 왜 그럴까? 이분들의 문화적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아, 문화적 한계성 때문에. 자,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선교 선교 말로 하지만 아직도 진짜 선교까지 가시려면 한참 가셔야 돼요. 그걸 빤히 알면서 듣기 싫지만 하는 소리. 그렇지만 듣기 싫은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하는 내 자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와서 좀 위로의 말씀, 내가 좀 듣고 싶어하는 행복한 말씀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입만 열면 선교 선교 하니까 아마 귀찮을 거예요. 그래도 앉아있는 걸 보면 참 주님께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에게 앉아있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만은 틀림없어요.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그 누가가 그 다음 사건을 탁 던지는 것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 사건을 먼저 탁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게 선교하는 교회의 모본이 무엇인 것을 한번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질 못하니까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얘들아 봤지? 한번 너희들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이 이분들을 사랑 안에서 이끄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 이 우리도 아미, AMI가 안디옥 아니에요? 안디옥 미션스 인터내셔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인터내셔널, 미션 인터내셔널이 아니고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 30년 전에 이 비전을 주님한테 받고는 그때부터 저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아주 제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소위 그 연구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이 안디옥이 어떤 곳이기에 해서 안디옥 스타디를 제가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요 안디옥, 도대체 안디옥이란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일부를 적어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은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안디옥, 이것은 어떤 곳인가? 그러면 주전 300년으로 넘어가요. 주전 3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밑에 아주 신임하는 장군들이 한 세 명 있었는데요. 그 세 장군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셀루쿠스 니카돌이라는,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죠. 셀루쿠스 니카돌이라는 사람이, 이 셀루쿠스라고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56년에서 주전 323년 사람이거든. 몇 살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보면 56 빼기 23 하면 33살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이에요. 아주 30대 초반에 죽었고 이미 그 나이 때 그 지역을 다 점령했던 대단한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요. 이제 요 장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예전에 자기가 이 히랍 엠파이어를 알렉산드리안 엠파이어라고 부르거든요. 하도 땅이 넓으니까 장군들에게 관할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쪽 지금 우리 지도 나오는 여기 시리아 지방 여기 이쪽에 실루기아라고 여기 이쪽에 이 터키 이 동남쪽이죠. 이쪽 지역을 이 장군에게 줬어요. 셀루쿠스 장군에게.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주전 300년에 딱 주전 300년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요 안디옥이라는 저 도시를 자기가 건설을 했어요. 안디옥이라는 걸. 그래가지고 왜 이름을 안디옥으로 했느냐? 자기 이름은 셀루쿠스인데 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디오쿠스라는 아버지 이름이 안디오쿠스라고 그래요. 여기다 적어놨죠.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 그렇게 도시를 명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요 해변가에 있지 않고 해변에서 약 한 20k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오론테스라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이 있는데 그 안디옥도 가보시면 거기 강이 있거든요. 그 강이 이제 오론토스라는 강인데 오론테스라고 그래요. 오론테스. 예, 여기다 적어놨네요. 오론테스 강이. 이 강이 바다로 여기 지중해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강가에 있는 도시가 실루시아라는 도시예요. 여기 보면 셀루쿠스 있죠? 네, 저거다 다 같은 이름들이죠. 네, 자기 이름을 또 셀루쿠스 또는 실루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그 조그마한 해변가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이 안디옥 교회 분들이 이 구부로를 선교를 갈 때도 항상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실루시아에 와가지고 실루시아에서 배를 타고 가는 이런 그 방법이 항상 있었어요. 이 안디옥은 문서를 보면요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쪽에 그 헬라 분들이 그 도시를 아름답게 짓잖아요. 그래서 건축물도 아름다웠고 길도 아주 큰 대로로 만들고 가로수 분수들까지 만들어서요. 이 도시가 상당히 이름 있는 도시로서 당시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됐을 로마 제국은 주전 몇 년입니까? 주전 63년이에요. 로마 제국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주후 몇 년에 끝났죠? 476년에. 주전 언제요? 63년에서 주후 476년. 이 로마 제국이 있을 때 이 안디옥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번 그 큰 도시가 로마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애굽이죠.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유명한 도시예요. 기록에 의하면요.
이 안디옥의 당시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5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50만 명. 근데 이 셀루쿠스 이 장군이 이 안디옥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유대인들을 선호해주는, 봐주는 유대인 탕평책을 썼어요. 유대인 사람들이 어디 가거나 항상 갈세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많이 봐주고 또 그게 상업도시가 돼가지고 항상 보시면 저 북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들려가지고 쭉 애굽까지 아프리카로 내려오거든요. 예루살렘 이렇게 쭉 통해가지고요. 그건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시리아 사람들만이 거기 시리아니까 그 나라가요. 시리아 사람들이 주종이었지만 거기에 유대인의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 안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사람들도 지금도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업하지만 이란 사람들의 공동체가 큰 게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요세푸스라고 요세푸스의 이 사람이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거든요. 저분들의 기록에 보면요. 이 안에 인도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인도 장사꾼들이요. 그 다음에는 중국 사람들도 거기에 꽤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도시는 완전 국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 문헌은 그래서 그 도시가 동쪽의 여왕되는 도시다. 영어로는 The Queen of the East 그래. 이렇게 그 안디옥이 알려져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이런 그 소위 국제 도시가 된 안디옥 이 안에 주님이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심 있죠. 지금 우리나라를 왜 갑자기 다문화 사회로 만드십니까? 이 안디옥을 만들기 위한 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요 이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첫째, 우리나라가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호가 개방돼가지고요 외국인들에게 의료보험도 허락하고 외국인들이 다치면은 무료로 해주는 것들 또 외국인들이 봉급도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보다도 봉급이 우리가 약 한 3배 정도가 더 많아요. 같은 노동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냐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에 외국인을 평등화시키는 우리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봉급을 공장에서 일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보통 150, 뭐 오버타임 하면 200이 넘고 이래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웬만한 한국 사람 수준이 한국 사람보다 더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에 가면요. 고작 해야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 그저 500불에서 많아야 700불이에요. 그분들이 버는 돈이에요. 생활비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공장에서는 또 그분들 다 먹이고 재우고 해주잖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지금요 미국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나라가 대부분 일본보다도 또 그래서 한국을 오려고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지금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 나라들 바깥 나라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오려니까요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하도 많이 오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사관 직원들이 돈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있죠. 그게 현실이에요.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민족은 눈이 띵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분명한 뜻이 숨겨져 있죠. 그렇죠? 이 안디옥이 마찬가지. 안디옥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어요. 네. 그런데
사도들은 거기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만한 사람을 준비한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맺었던 시므온이. 예. 좀 이따 제가 시므온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잠깐 우리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스데반이 죽은 후에, 요거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적으시는 게 좋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서요.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흩어진 자들의 선교 과정을 잠깐 한번 봐요. 첫째, 제가 이것도 도표를 했지만 주후 32년에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와 팔라사 선교했죠. 그렇죠? 그리고는 33년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올라간 사람들이 안디옥 쪽에 올라간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몇몇 분들은 십자가를 메고 갔던 시므온은 유대인에게는 안 하고 주로 그 안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했다 그랬어요. 헬라인들에게. 그럼 헬라인이란 말은 여기 성경에 지금 원어를 보면 이게 헬라 말, 헬라인들 그건 헬레니스테스 그래요. 헬레니스테스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헬라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요. 종족과 혈통이 헬라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헬라식으로 쓰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그 도시에 있는 지금 시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인도인들, 중국인들, 헬라인들 이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왜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느 나라 말을 쓰고 있어요. 자기 나라 말도 쓰지만 우리가 영어 쓰듯이 헬라 말을 주로 쓰고 헬라 문화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틀어서 헬라인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지금 시므온과 루기오와 또 이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똑같죠.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로 어디에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헬레니스테스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코리아니스테스라고 할까요? 응?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여기 지금 도표를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다메섹에서도 누가 다메섹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이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아니고 교회, 가정교회예요. 아나니아가 이미 자기 집에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너를 찾아갈 테니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랬잖아요. 이미 거기에 조그마한 가정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아나니아도 주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주로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기 교포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면 베니게 쪽으로 간 사람들 그게 베니게란 건 두로와 시돈이거든 이쪽 사람들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또 구브로까지 간 사람들이 있는데 구브로도 거기에도 구브로에 있는 교포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요 사람들은 유대인 교포들에게 한 게 아니고 요 인터내셔널들에게 시리아인들, 로마인들, 페르시아인들, 인도인들, 중국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름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면 우리는 그 이름 뜯어버려야 돼요. A라는, 안디옥이라는. 자, 그러면요. 시므온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시므온. 도대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마인드를 가졌나? 하나님이 이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도록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시므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한 열 가지로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시므온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 충실한 디아스포라로 준비해놨어요. 디아스포라에. 구레네. 구레네는 지금의 어디예요? 리비아. 그쪽으로 이미 부모님들, 아마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이민을 내보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항상 어떤 분들이 어떤 3대 절기를 꼭 지키는 소위 아주 구약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3대 절기는 뭐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루살렘을 꼭 방문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 세 절기 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한 거 보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요. 그가 via dolorosa라고 그러죠. via dolorosa 그게 뭐 무슨 소리예요? 슬픔의 길이라는 소리거든요. the way of sorrow. via dolorosa. 그 슬픔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본래 십자가를 메고 가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시몬이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옆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들어서 쓰러지신 것도 로마 군인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메고 가도록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시몬은 모르죠. 시몬은요. 그러니까 시몬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를 대신 민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 십자가를 미도록 은혜를 베푸신 걸 이분에게. 그 많은 디아스포라 중에서 에? 마태복음 27장 32절 누가복음 23장 16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슬픔을 몸소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딱 지고는 갈보리 산까지 이 사람이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바로 코 밑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대속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 열두 제자들은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은혜를 줬겠어요? 예? 이 사람들을 이방인 이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예. 네 번째로 보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예수님의 피 흘리는 것을 피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열두 제자들은 그 피를 가까이서 보질 못했어요. 다섯 번째로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상의 칠언 일곱 말씀하셨죠? 이 칠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칠언은 뭐죠? 제가 순서대로 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두 번째는 순서대로 누가복음 23장 34절 세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다섯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6절,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마가복음 15장 34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 말이에요. 그냥 이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련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첫 그리스찬 그룹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열두 제자들도 이때 같이 첫 그리스찬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열두 제자들은 뭐 당연하게 소위 본토 유대인들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첫 크리스천 된 사람이 내가 볼 땐 이 사람 같아요. 일곱 번째로 이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여덟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돼서 있을 때 그 안에 소위 본토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을 때 그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였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바나바와 같이 대표.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두 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고 간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코앞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그 나올 때 거기에 다섯 명이 나오는데 그 다섯 명을 선지자와 교사들이었다 이런 말을 써요. 이 안디옥 교회의 다섯 명의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선지자들이었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었다.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쳤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는 뭐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열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요, 이분은 나중에 온 가족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자기보다 앞장세워가지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인까지 이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분의 부인을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는데 특히 둘째 아들 루포가 더 선교사역에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열 가지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이 일을 하도록 선택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것을 이제 삶 속에서 이제 펼쳐야 되는데 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미 조상 때부터 디아스포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유대 문화의 우월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남보다도 좀 적은 거예요. 이방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안디옥에 올라가서 유대인보다는 비유대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분이 예수님이 지상 사명을 제자들에게 줄 때 분명 옆에 계셨을 거예요. 이분도요. 지상 사명 중에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 뭐냐? 분명히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Go and make disciples all ethne 그랬대. 판타타 에드네 기억나시죠?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은 뭐예요? 라오이에요. 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말고 에드네에게 하라.
그걸 판타타 에뜬의 all the 에뜬의 뭐예요?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에뜬의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이 가까이서 들었지만 바로 옆에서 시므온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시므온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시므온은 이미 디아스포라 출신이고요. 이 헬라 말도 잘하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에뜬에에게 그것도 판타타 모든 에뜬 판타란 말은 모든이라는 소리거든요. 모든 에뜬에에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제자들이 개척해 놓군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갈등이 온 거예요. 저 사람들이 3년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판타타 에뜬에를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교회 크게만 생각하고 내 민족 복음화만 이야기하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가라 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을게요. 네. 그렇지만 자기보다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긴 거북하고 네.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분이 안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가 흐트러질 때 이 사람은 때가 됐구나. 나 위로 올라가는데 어딜 갔으면 했겠어요. 안디옥 가야겠구나. 왜냐? 그게 센터거든요. 그 안에 판타타가 했던 애가 거기 많이 있는 걸 안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동료 메타고 거리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보따리 딱 풀어놓고 뭐 하겠어요? 유대인 복음화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 판타타 에트네 시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냐? 예수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하고 딴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의 본질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구원주시다. 그분이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크리스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이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땐 별로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할 때는요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지 않고 예수님 나에게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님이 웃긴다 이놈들아 그런다고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기도가 항상 그 기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방 선교 사역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걸 위해서 물질도 내시고 이걸 위해서 마음도 쓰시고 무슨 시간도 쓰시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선교사들 아니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권사님들 보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함께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상 사명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제가 여러분이 싫든 나쁘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관계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정체성만 여러분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그분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목회자 코너에서 잠깐 보셨잖아요. 네? 교회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딴짓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돼버린 거예요. 실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특히 제자 그룹에 들어오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가난하게 돼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뿌리는 사람들이 돼요. 제가 며칠 전에요.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 학생, 아프리카 학생 중에 한 분이 나이지리아 우리 프레드릭 형제가 갑자기 우간다로 우리가 파송한 거 기억나세요? 네. 이 형제가 한국에 한 10년 전에 왔는데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도 잘 풀리지 않고 또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이러다가 성령님의 아주 구체적인 음성을 들었대요. 수지의 에이마이를 넣어라.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오나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영성이 투철해요. 예. 여기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석사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도중에 갑자기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지금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미 팔군 우정부 쪽에 있는 동두천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황 목사님이 가르친 걸 그대로 카피한대요. 네? 그래서 뭐 이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 거로 네 거로 생각해라. 이거 황 목사님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식으로 막 했더니 거기에 미군들이요. 미국 목사들까지도요. 너 가르치는 게 이게 우리보다 훨씬 낫다. 네가 단에서라.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지가 단에서 주일날 가르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그냥 떠버린 거예요. 이 백인들 사이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합니다. 또 동두천에서요. 떠가지고요. 거기 있는 목사들이 또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백인들이 목사들이. 거기서 예언하기를 프레드릭은 지금 우간다로 선교사로 내보내야 된다고 막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우간다에 좀 관련이 있는 목사님이 한 분 있대, 백인이. 그래서 이 사람을 파송하자. 그러니까 얘가 또 아멘 하고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하루는 갑자기 황 목사님, 나 지금 우간다로 선교사에 가야 됩니다. 너 이놈아 지금 공부도 안 끝냈는데?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놈도 또 성령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사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 그래서 내가 니네 그 팔군 목사님 나한테 좀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래층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얘기 잘해. 너 왜 얘를 내보냈냐? 지금 우리 학생들을 그랬더니 우리가 다 주님의 메시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가 지금 티칭이 아주 특별히 아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이런 아이를 기다리는데 이런 티처가 기다리는데 나이지리아 사람이지만 같은 아프리카인이니까요. 아주 가면 대단하게 할 거래요. 그래놨더니 얘가 같이 지금 한 달 딱 됐는데 이제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틀 전에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뭐냐. 황 목사님 아프리카에 와보니까 아프리카의 교계 목사들이 다 번영 진학과 기복 진학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가 한번 가서 설교를 한번 타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한글이 해가지고요. 목사들까지도요. 더 잘 가르쳐줘. 더 잘 우리 이런 소리 처음 듣는다. 처음 듣는다. 백인 선교사들이고 백인들이 거기에 줄 서서 가는데요. 우리 한국 목사님도 거기에 꽤 있는데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가요. 자기가 지금요. 여기저기에서 세미나 강사로 지금 줄을 갑자기 자기가 지금 떴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왜 그래요? 이 지금 교회가요. 이 기독론이 약한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예. 왜? 이 저희 미국제 복음주의로 꽉 차버린 거예요. 오늘 미국제 복음주의 이야기 잠깐 들었죠? 이 마이클 홀튼이라는 이 복음주의 학자죠.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똑같은 이런 게 쭉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성공, 행복한 결혼 생활, 원만한 대인 관계 이러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 없이 더 잘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실용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고 진리가 무엇인가 보다는 무엇이 효과적이고 유익한가에 관심이 있고 목회자들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사회적 성공, 행복한 결혼생활, 원만한 대인관계, 교회 성장을 믿기로 한 선교훈련, 문화훈련, 제자훈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단들의 예수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할 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끌지 못하고 세상에 이끌려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나약하고 무능하고 비참한 크리스찬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손이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보셨지만요, 이 에스네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은혜들인가? 제가 몇 가지 여기다 좀 적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첫째요, 보호천사를 보냈어요. 두 번째로는 능력 부여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지혜를 부여해 주세요. 네 번째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이방인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은 주님이 꾸짖거나 심하면은 혼내주세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주님께서 혼내주세요.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관심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나나 여러분들을 이런 일을 못하게 직접간적으로 건드려 놓으면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저지르세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예? 있으셔야 돼요. 예. 우린 가만히 있어도요. 일을 저지르세요. 저는 그런 걸 내가 개인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안디옥 교회가요. 중대형 교회였어요? 예? 한마디를 보면은 중대형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오더라 그랬어요. 그거 생각하면 이 교회가 이게 중형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이 사람들을 받아다가 훈련시켜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선교할 때 다 끼어서 내보냈고요. 또는 터키와 마세도니아 그리스 지방에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에 다 개척 멤버들로 다 파송해버리고 또 많은 여기 지금 보면은 시리아인들, 로마인들, 페르시아인들, 중국인들, 인도인들 이런 사람들을요 훈련시켜서 다 고향으로 파송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람이 별로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일하신 사람들 예외 없이 다 선교지로 내보냈어요. 그 우리 교회가 부목사가 없는 교회예요. 자, 이 교회에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요한이 많이 인볼브 됐어요. 나중에 요한,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주로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느 교회의 저 가지예요? 안디옥 교회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자기의 수제자를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돕게 하고 거기에 감독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 보면 어디다 써놨죠, 제가요? 이그나티우스는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투스가 이그나티우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주후 35년에서 117년 사람 이그나티우스.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가 미워가지고 이 사람을 로마로 데려가가지고요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순교당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도 자기 교회에 없었어요. 복음 전하러 뛰어다니다가 완전히 사자에 물려서 숨겨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중형 교회도 아니었어요.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분들이 헌금을 필요함에 따라 예루살렘에도 보내고 선교지 교회들에게도 헌금 보내고 교인들 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한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었나요? 뭐냐면 왜 어떻게 자기 교회 출신인 십자가를 메고었던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마나인과 루기오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시리아인들, 히랍인들, 로마인들, 페르시아인들, 인도인들, 중국인들까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개종까지 시키는 일들이 있을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상상을 할 수 없는 게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가이사라에서요. 고넬료하고 가족이 개종한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인터내셔널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건을 보군요.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란 것만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 우리 특히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남이 하면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질투심이 있느냐? 아, 세상에. 우리 제자였는데, 그것도 본토 유대인도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십자가까지 미국 갔던 저 형제 구레네 시몬이 베드로만 해도 고작 해야 고넬료 가족 한 가족을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지도하에 많은 수많은 다민족 헬라니스테스가 개종하느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랬으면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할렐루야 하고는 안디옥으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올라가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판타타 에트네를 명령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기네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하질 않고는 누굴 보냈냐면 대신 바나바를 올려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돼. 왜 바나바를 올려보냈을까? 왜 베드로와 야고보가 자기네가 직접 가서 좀 어깨 두드려주고 축하해 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메시지를 듣고는 굉장히 속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요?
시므온이라는 저 양반이 우리 제자인데 이런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은 베드로도 고넬료 사건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이놈의 형제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려와서 선배님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될 텐데 안 하는 데 대한 섭섭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기다가 또 어떤 섭섭병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헌금도 줄어들고 있고 개종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다음번에 보지만 헤롯 왕이 와서 또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요 침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고 그러고 다민족이 개종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사람이니까 이런 그 질투심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영적인 교만이 이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에게. 뭐냐? 히브리 출신도 아닌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이 또 자기 제자가 복음을 전하면 저놈들이 얼마나 전할까? 정통 우리 교단 메시지를 전할까 안 할까라는 또 의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혹시 잘못 가르치지 않을까? 이단성이 있는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러 바나바를 보내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바나바를 보내는 이유가요. 이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시므온과 이렇게 볼 때 거의 같은 수준급인 사람이에요. 같은 레벨이에요.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 디아스포라 많은 디아스포라 교인들 중에서 바나바와 시므온은요. 그래서 아마 이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를. 근데 바나바는 그것보다도 더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몇 가지 좀 적어보세요. 이 사람은요. 바나바는 사도들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로얄 패밀리. 이 사람은 그 가족을 보면요, 그 가족의 자기의 그 시스터의 집이 그분들의 사무실 또는 모교회라고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 두 번째는 이분이 어떤 그 자격을 가지고 있냐면 격려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뿐입니까? 이분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15일 동안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입장이 난처해 있을 때 누구를 소개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소개해줬던 분이에요. 이 분이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7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자격이 있었냐. 이분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영어로는 he was a good man 그랬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준비시킨 것 같아요. 자, 바나바가 이제 그분의 그 높은 영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어봅시다. 아, 제목을 바나바의 높은 영성에. 이 바나바가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진가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진가를 본 거예요. 이 시므온의 목회와 선교 방법과 방향에 감동받은 거예요. 왜냐? 이 시므온이 에뜬의 선교와 메시지는 예수님의 정체성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에뜬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이분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2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그리고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바나바가요. 교인들에게 너희들 옆에서 뭐라 그러든 흔들리지 말아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 그러든 흔들리지 말고 굳은 마음으로 예수께만 붙어 있어라. 이렇게 격려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딴 거 하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에덴의 선교를 해야 된다는 여기에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도 감동받아가지고요. 이분은 질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안 되겠다. 나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갈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에 머물게 된 거예요. 분명히 시므온이 그랬을 거예요. 이 시므온의 영성을 보면요. 이제 제가 이제 바나바의 높은 영성을 봤는데 시므온의 높은 영성을 좀 같이 보면요. 이분이 바나바를 딱 보군요. 담임 목사로서 추대한 거예요. 자기가 담임 목사였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제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두 번째로 나와요.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가 더 발전했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둘이 두 분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성령님이 이 두 분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얘들아, 너희들 힘으로는 이 사역이 가다가 한계가 있다. 너희들 기억나느냐? 7년 전에 바로 엎어지면 코다할 때인 요 다소 여기에 사울이 있는 거 기억나느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분에게. 그러니까 이 두 분들 예, 기억납니다. 성령님이 너희들 다소에 가서 그 사울이란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같이 사역해라. 하나님의 상당한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에게도 말했죠. 사울 이분도 자신도 말했죠.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이제 판타타 에드네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일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때가 됐는데 꼭 하필이면 요 괜찮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요 괜찮은 시므온과 바나바가 요 분을 찾아가는데 시므온이 나는 교회 맡을 때니까 바나바 당신 갔다 오시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을 보면요. 이 시므온과 바나바를 보면 참 제가 배울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런 메시지를 딱 보냈을 때 저분 데려오느라 그럴 때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나 질투심이 없었어요. 경쟁심이 없었어요. 왜요? 사울을 데려왔더라면 저 사람이 통째로 우리 교회를 잡아먹을 확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볼 때. 왜요? 사울은 영적으로도 우월하고 교육적으로도 우월하고 사회적으로도 우월하고 정치적으로도 우월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저 사람을 불러왔다가는 통째로 우리가 이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 나중에 실은 그분을 모시고 와서 처음에는 교육전도사로 교육시키는 일에 이 사람을 사용했어요. 교인들을 밤낮없이 1년 동안 교육시켰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사울이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동안에 10년을 훈련받군요. 에뜬의 이 복음화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스스로가 바꾸는 그것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특히 요 이방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질투심 없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다소에서 만나는 장면. 제가 아바에서 이 이야기 했죠.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는 이걸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제가 이런 그림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그림이 떠오르냐면 가서 어디서 만났을까? 분명히 뭐 그 당시에 뭐 다소가 별로 큰 도시도 아닐 텐데 시당 바닥에서 안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보면서 여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았을 거예요. 근데 시장 바닥에서 분명히 만났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만났는데 보니까 허술한 옷 입고 그냥 머리 다 길고 폐인처럼 치른 폐인이 아니지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여보 사울 나 기억나? 그러니까 글쎄 아 7년 전에 너의 예루살렘에 왔을 때 내가 베드로와 야곱을 소개해 준 사람 아니냐? 아 그렇군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잊지를 못하죠. 그래서 둘이서 아마 그 시장바닥에 조그만 호떡집이나 커피숍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동네 들어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를 우리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사역하기를 원한다. 나 여기 지금 왔는데 여기 지금 이 교회가 너를 필요로 한다. 같이 갈래?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같이 갔다. 안 갈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야고보나 베드로가 와서 같이 가자 그랬으면 안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 이 사람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질투심이 많아서 내가 잘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인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가 좋은 인상을 서로 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둘이 아마 악수를 탁 했을 거예요. 가자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한번 갈 때 악수라는 그 순간이 저는 이렇게 탁 나에게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악수하는 순간 그 낙원에서요. 천군 천사들이 그걸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싹 웃으시면서 유럽 복음화가 계시가 되는 그 순간이 그분들이 악수하는 순간이 주님이 교회 가신 그 유럽 복음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아마 큰 잔치를 하는 순간 그 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같이 사역할 때 우리는 그냥 별 큰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다 보고는 기뻐하시는 그래서 나 우리 문서팀들도 지금 열심히 막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보면 이것이 날개를 달고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겠구나.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의 그 정체성을 알고는 외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구나.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의문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사울이 다소에서 7년 동안 뭐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헌들을 찾아서 뭐 좀 없나 해 봐도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문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분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에서 내가 이 길리기아 지방과 시리아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히 그러면 아 이분이 다수에 있으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구나.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다시피 주후 41년에 이분이 기도 가운데 3층 전 올라간 이야기는 우리 알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과 4절에. 그러면 이제 기도 생활하고 묵상 생활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역자가 될 준비를 했던 기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분이 딱 부임할 때 보면요. 13장 1절에 보면은 다섯 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사울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분명 교육 전도사로 발탁됐음이 틀림없어요. 근데 이분이 티칭 사역이 아마 탁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요. 1년 동안 쉬지 않고 가르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 셀 모임을 정말 잘했던 모양이에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이 에드네의 필요성을 에드네 복음의 필요성을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교인들도 하나같이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 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배 잠깐 드리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제로 지금 이 예배도 지금 이 설교도 이게 설교가 아니고 교육 설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책상 다 만들어 놓고 글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육 설교인데 이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자, 이제 결론 이야기 몇 마디만 좀 봅시다. 이분들이 이 지상 계명에 아주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상 계명, 특히 수직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는 수편 계명은 그냥 따라오고요. 그다음에 지상 사명, 에스네 복음화에 치중했던 사람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처음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천인데요. 헬라 말로는 단수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복수로는 크리스티아노이. 여기서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어요. 성서에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이런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단어로 쓴 성경의 성구가 두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28절하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런 말 써놨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천이라는 뜻이 뭐냐? 뭔가?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Belonging to Christ 들었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NIV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신학자들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제자들 Christ-centered nature of discipleship 그랬어요. 이 존 스타치라는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데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는 섬기는 자 이 그리스도란 뜻은 뭡니까?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이 또는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그러니까 이 예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만 나오면 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입니까? 예? 아멘. 자, 예를 들면 이태리 사람을 뭐라 불러요? 이탈리안 그런다고요. 똑같은 일, 이태리 사람들. 또는 러시아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예. 러시안 그런다고.
예?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크리스천 그런 예.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요. 아메리칸 하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 백인들도 아메리칸이지만 거기 이민 가 가지고 시민권을 받으면은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요. 혈통이나 또는 족보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에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American, he is American 그러면 아메리칸 문화 속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 하면 뭔 그럼 뭡니까? 예수 중심 문화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안 줬을까요? 이게 큰 질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4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제자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제하고 떡을 띠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주질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의 이름을 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안 부르고. 그 이유는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좀 적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이 미션 마인드, 선교 마인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두 번째는 자문화 선교를 최우선한 거예요. 자기 문화, 자기 컬처, 자기 민족 복음화에 최우선한 거예요. 세 번째로요, 기독론 중심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집중적으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질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마디 설교할 뿐이죠. 교인들을 훈련시키질 않았어요. 주로 교회 성장에만 중점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에스네 복음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것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일곱 가지 있어요. 간단하게 요 말씀 끊고 이제 끝내려고 해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첫째, 훈련받고 준비된 선교 마인드 지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안디옥에 있는 타문화권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 최우선을 다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안디옥에 있는 자문화권 사람들, 유대인들, 자문화권 사람들을 차선으로 복음화한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독론 중심의 메시지로 성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다섯 번째로요,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었고 예수님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이 돌아왔더라는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나라 번역 영어로는 turn to Jesus 그랬어요. Turn to Jesus. Turn to Jesus란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바벨론 신을 섬겼는데, 힌두 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돌아왔더라. 다시 말해 오리지널로 돌아왔더라. 이런 소리. Turn to Jesus. 타종교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요, 이분들은 흩어지는 수평성장을 했던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이 교회가 성령님의 지시에 굉장히 민감했던, 순종했던,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is sensitive 한 거예요. 아주 그냥. 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성령님이 이 다섯 지도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에 바나바와 말단 전도사를 뽑아서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 전도사를 뽑아서 선교지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가면 우리 교인들 한 절반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알았습니다. 나간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우리 AMI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앉아서 몸부림하고 있고 저도 몸부림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 국내외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못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시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따라오도록 돼 있지만요. 이렇게 모델로 보여줬듯이 우리도 이런 모델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조물들은 문화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타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미리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시켜서 이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시므온이 그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바울이 그 중에 예입니다.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이 AMI 센터에서 직접 간접으로 받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삶을 살고 있으며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후손들이 그 뒤를 따라오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